지난 주말 서울 마포 중앙도서관을 찾았습니다. 강당에서는 일일 소프트웨어 겨울 캠프가 한창이었는데요. 휴대폰으로 작동하는 스마트 썰매와 르돌프 무드 등을 만들어보는 초중등 대상의 코딩 교육 프로그램입니다. 소프트웨어가 초중학교의 의무교육이 되면서 소프트웨어에 대한 관심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단순하게 그냥 기계적인 부분으로 접근을 하다 보니까 학생들 흥미를 좀 많이 잃게 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서 보다 흥미를 느낄 수 있는 주제를 만들어서 학생들은 전구를 컨트롤할 수 있는 코딩을 익힌 뒤 직접 무드 등을 제작해 휴대폰 앱과 연동해보고 3D 펜으로 자신만의 무드 등 장식에 나섰는데요. 학교에서는 원래 이런 코딩을 배우는 게 없지만 여기 실제로 와서 경험을 한번 해보니까 그렇게 어렵진 않았고 되게 재밌었어요. 한편 이날 초등학생과 학부모 20가족이 함께 스마트 썰매를 제작해보는 시간도 마련됐습니다. 아이들은 가족과 함께 1인용 스마트 썰매를 제작하고 직접 만든 소프트웨어 프로그램과 스마트 기기를 연동해 썰매를 조종해봅니다. 체험을 통해 아이들의 생각도 한 뼘 더 자랐는데요. 이걸 하면서 여러 사람의 손을 거쳐간다는 걸 한번 다시 알게 되었고 몸이 불편하신 사람들을 좀 도와줄 수 있는 인공지능을 만들고 싶어요. 연말, 크리스마스에 맞춰 진행된 소프트웨어 캠프. 특히 작년부터 시작된 코딩 교육 의무화에 따른 현장 전문가와 학부모들의 바람은 무엇인지 물었습니다. 코딩이라고 하면은 뭐 앱도 만들 수 있고 사물 인터넷도 만들고 뭐 게임도 만들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모든 것을 사용하는데 이제 자세한 언어는 하나하나 다르지만 핵심적인 원리는 똑같거든요. 그래서 이제 초등학생들이 저학년일 때는 이 콘텐츠 뭐 게임이든 3D 모델링이든 그 코딩의 원리 이해 그리고 아이들이 이해만 하는 게 아니라 그걸로 스스로 창의적인 무언가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콘텐츠가 좀 더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일전에도 아기가 그 구에서 진행하는 코딩 프로그램 참여를 했었어요. 했었는데 사실 아직 저런 걸 접하기 좀 어린 나이인데 그냥 단지 흥미나 재미 위주로 지금은 하고 있고요. 사실 저렇게 뭐 프로그램을 해서 본인이 직접 만들어서 저렇게 타고 논다는 그런 경험이 하나하나 쌓이면 점점 코딩이나 아니면 뭐 국가에서 바라는 어떤 그런 지향점과 좀 가까워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